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턴 파트너스에서 온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예, 오늘 흰 옷을 유니폼을 입고 네, 요즘에 입었어요. 저희 쫄투에 유니폼 입고 나오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 좀 있죠. 예. 예. 네. 예전에 여기, 마이크 만땅도 그랬고요. 예. 예. 아, 예. 기대됩니다. 예. 아이디어 핑거라는 서비스를 네. 하고 계시는 회사 이름은 아 잠깐만 아이디어 핑거 죄송합니다 아이디어 핑거 네. 회사 이름이고 네. 허니브릿지 네. 예, 라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아이디어 핑거의 네. 우리 조영준 대표님과 네. 박재영 이사님 오셨는데요 네. 본인 소개하고 또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핑거 대표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글로벌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허니브릿지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저기, 막,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이, 보시는 분들은 그런 관리가 전혀 없으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이디어 핑거에서 나온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비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대체 네. 허니브릿지가 뭐냐라고 좀, 네. 예. 네. 글로벌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하면 너무 모호하거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네. 해 주시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네.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수개월 동안 계속 시장 조사를 해왔고 네. 많은 레퍼런스를 찾아왔는데 그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방법들을 기존에는 뭐 텍스트로 한다든지 메시지를 주고받고 뭐 사진을 주고받고 이런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본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대화를 직접 하게 해주는 네. 그래서 음성 기반의 대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성 기반의 대화 서비스. 네. 그러면 카카오톡에 그 음성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이스톡. 네. 네. 그거 보이스톡 아니 뭐라 보이스 채팅인가요? 아, 보이스톡이죠. 네, 보이스. 네. 보이스톡은 네. 그는 저기 그냥 VIP 망에서 실시간으로 통하는 개념이죠. 네, 데이터 통신망에서 VIP를 네. 쓰는 거죠. 네. 네, 아니고 그 보이스 메시징을 남기는 네, 동일한 서비스. 방식으로 메시지를 네. 보내는 네. 방식들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안 써와서 네. 썼구나. 예. 네. 네. 그거랑 차이점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네, 저희하고 카카오톡에서는 이런 카카오톡의 목적 자체가 내 주소로 있는 친구들과 무료 문자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주된 포인트죠. 거기에서 음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뭐 이제 음성으로 네. 무료 통화를 하거나 이런 추가적인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의 피처로 이제 그런 음성이란 것들이 포지션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어떤 사람하고 연결됐을 때 음성만을 음성 메시지만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대화를 하게 한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서 어떤 저희가 뭐 이렇게 제시하는 어떤 유저와 연결됐을 때 그 사람하고 음성 메시지를 삐삐 음성 사서함을 남기듯이 녹음해서 그 사람 사서함에 남긴 후에 또 다시 접근해서 그 목소리를 확인하고 다시 또 음성으로만 답장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실시간은 아니고 녹음 파일을 남기면 상대방이 듣고 나서 대답해주고 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네네. 채팅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기능적으로 봤을 때에 차별화되어져 있다라기보다도요 방법론적으로 저희는 이제 새로운 친구를 찾기 위한 방식에서 이 음성 메시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낯선 누군가였지만 금방 더 이 텍스트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도가 일어나고 더 이제 진중하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크다라는 것으로 이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해서 내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 예. 예, 물론 저는 약간 일부 동의는 네. 하진 않습니다. 그게 뭐 잘 될 건지. 그렇지만, 예, 동의는 하진 않지만, 왜 그런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기획 의도에 대해서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기존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뭐 기존에 북미에서 시작한 스카우트나 민미 같은 수천만 명의 사용자들이 모은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텍스트로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서로 사진 프로필을 보고 매칭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연결되긴 하지만 실제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든지 친구가 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 친구가 되기는 좀 어렵다. 실제 친구가 되기보다는 가볍게 이제 텍스트에 텍스트를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좀 단절되더라 라는 문제점을 저희 생각을 했고, 아 그렇다면은 사람과 사람을 대하듯이 한번 우리가 연결시켜줄 수 없을까, 그래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고, 이 그렇다면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서 진중하게 좀 대화하게끔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국내에서 베타를 진행했을 때 대화를 직접 하게 했더니 다양하게 정말 사람을 대하듯이 네.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사용자한테 음악을 연주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네. 물론 다 스마트폰 가지고면서 음성으로도 할 수 있지만 네. 카톡이든 채팅을 그러니까 문자 텍스트로 더 많이 하는 이유는 그게 오히려 그 음성이 주는 거부감이나 이런 걸 텍스트가 좀 편하거든요. 아무래도 네. 입력해야 된다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더 편한 게 있으니까 더 본능적으로 쓰이는 것 같고, 음성은 주의도 의식해야 되고 녹음하려고 그러면 네.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제약이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적하신 바도 뭐 좋은 접근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해석하고자 하고 서비스에서 주는 가치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진짜 친구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연결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텍스트를 쓰는 사람, 프로필을 보는 사람들도 다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대하는 사람이다. 사람들끼리 진짜로 연결해줄 수 있는 예. 가치를 네. 가지고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허니브릿지는 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써줬으면 하는 거를 생각하고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 친구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네. 봐야 될까요? 네, 그쪽이 맞고요. 예, 그러면 그 와중에 들어와서 대충 나이 연령대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그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만든 건가요? 20대 초반에 남성 여성들을 네. 제일 메인 타겟으로 보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이뤄내면서 이제 30대 유저들도 들어오고 10대 유저들도 네.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출시한 지 지금 한 달 네, 한 달 조금 넘어갔는데 네. 수치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다운로드나 남녀 비율이나 네. 평균 지금 채팅 횟수나 여러 네. 가지. 지금 출시된 지 작년 12월 10일에 출시를 했고요. 네. 한 달 조금 넘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만 다운로드가 조금 넘었고요. 만. 그래서 네. 오늘 일자로 이제 8천 명의 회원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데일리로 약 30% 정도 되는 유저들이 로그인을 하고요. 네. 로그인한 유저들이 평균적으로 10회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발송하는 메시지 건수 기준으로 한 10건 정도 네. 유저당. 그래서 연결되는 사용자 수는 거기서 약 30% 유저에서 약 15%에서 20% 정도 유저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네. 예. 또 이러한 서비스들의 문제점은 이제 약간 매칭을 어떻게 해주나요? 네. 예. 그분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프로필을 적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로그인 최초 로그인부터 받는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없고요. 일단은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람을 트래킹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에 언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서비스를 얼마나 하루에 몇 번이나 이제 실행을 시키는지 그리고 또 네. 앱에서 얼마나 동안 체류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의 프로필을 얼마나 녹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녹음한 시간이 긴지 짧은지 그리고 여러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취합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가능할 만한 사용자들을 쭉 데이터베이스에 다 남겨놓고 리스트업을 시켜놓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순위별로 이 사람과 대화 가능한 사람을 이렇게 좀 리스트업 해놓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라는 이제 제스처를 보내면 바로 거기서 시스템에서 이렇게 연결을 딱 시켜줍니다. 아, 그러니까 연결 시켜줄 때는 내가 메시지를 남긴 것도 없고 그냥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네, 예, 네. 사랑의 큐피드 같은 게 그냥 딱 꽂히는 네. 거군요. 네. 예, 전혀 프로필 원하는 프로필도 적지 않았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딱 눌러보면은 룰렛 돌려가시듯이 삐질삐질 돌아갔다가 딱 멈춰서요.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음성으로 메시지 보내고 네. 녹음해서 보내던가 하면 되는 거죠. 네. 그게 다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받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쫄깃쫄깃하고 괜찮다. 그러면 땡긴다. 그럼 이성이니까 그렇지. 목소리 낭낭하면서 그러니까 이성을 소개시켜주는 네. 거군요 결국. 삐삐 음성 남기듯이 예. 옛날에. 이성. 예. 주로 이성을 이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동물도 그래서... 만날 수 있겠죠. 요즘. 네. 열려있는 사람. 아,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아, 네. 자, 그런데 아, 네. 그러면 그 여성하고 남성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이제 5.5 대 4.5, 6대 4, 이 정도 비율로 남자 6, 여자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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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 들어오는 만 명의 다운로드 중에서 네. 남성 그 지금 액티브하게 쓰는 사람들 중에는 대체 몇 살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20대 초반이 제일 많고요. 네. 그래서 대략 영어 공부나 뭐 이 어학 좀 이런 것도 거의 관심 있는 뭐 10대 후반 친구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최근에 DAU는 네, 데일리 액티브 유저는 얼마나 됐어요? 네, 어제 이제 7,000명 좀 넘어갈 때 저희가 760명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약간 네. 약 10% 이상 되는 유저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하루에 네. 700명 정도. 네. 예. 네. 그리고 그 700명들이 하루에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대체 몇 명을 소개받고 예, 소개받게 되는 건가요? 한번 들어오게 되면. 평균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번 정도의 이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아요. 네. 거기에서 절반 정도 되는 수치는 5명 정도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확률은 이게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하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제스처로 상대방에게 그 대화를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두 번에서 한 세 번 정도에 한 명 정도는 그러니까 50%에서 약 한 30% 확률로 이렇게 대화방이 개설돼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메시지를 이제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고 싶어하는 것은 그 하루에 한 300명 정도를 시도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뭐 평균적으로 5천에서 7천건 정도의 메시지들이 서로 지금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의 친구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사람들이 어제도 대화를 했지만 오늘도 대화를 하고 오늘 대화를 하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액티브가 훨씬 더 좀 더 많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은 그 매일매일 가입을 한 그 새롭게 가입한 유저들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그 기존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찾기 위한 것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게 저기 무료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저 허니 브릿지는 안에 네. 허브라는 사이버 캐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최초에 어떤 사용자를 연결을 매칭을 받고 네.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할 때 일정 부분 허브가 소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30%,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네. 많은 허브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한 3명에서 5명 정도 하고는 무료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남자는 보통 있습니다. 저기 10 허브씩 써가지고 3번 정도 네 대화를 네 근데 언제 쓰는 거예요 그 허브를? 최초에 제가 네. 일단 누군가를 처음 로그인 했어요. 그리고 네. 누구를 소개받고 싶다 누구랑 네. 친구를 만나고 싶다 해서 성별과 언어를 선택해서 딱 나왔을 때 아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화를 신청해요 이제 예. 답장을 보내고서 그 양과 프로필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보고 네 예. 그래서 아 답장을 좀 보내봐야겠다 네. 답장을 이제 처음에 첫 대화를 트는 거잖아요 답장을 네. 아니고 그렇죠 네 예. 이제 메시지를 보내죠 예. 최초의 메시지를 보내고서 그 사람으로부터 대화에 답장이 와요 예 답장이 와요 그때 네. 결제를 해야 됩니다 답장이 오는 걸 확인되는데 목소리는 못 듣고 결제를 해야지 네 오픈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상대방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네. 네. 자, 그러면 예, 아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 자 그러면 이런 사이트들이 여태까지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일단 그 어떤 목적이 돼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약간 음란 목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충분히 그렇죠. 배제할 가능성이 네.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근데 혹시나 한편으로는 예, 그런 것을 의도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대체 이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음 같은 그런 정말 사귀어 보고 싶은 네, 예, 네. 그런 사람 그런 것을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사실 이게 제일 나쁘게 흐르게 되면 수익은 많이 나게 되지만 약간은 좀 그 안 좋은 그런 걸로 흐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저희가 그 국내에서 로컬 버전에서 테스트를 그래도 저희는 좀 석 달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게 실제 목소리를 보내고 또 목소리를 내가 라이브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이제 기타 이런 그 채팅 사이트들이 주는 그 가벼움보다는 좀 진중하게 이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뭔가 음란한 방식으로 흐르거나 이런 것들이 확률이 굉장히 많이 현저히 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근데 이제 100% 그거를 못하게 하는 이런 제어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스템 서비스 상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불쾌하게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이제 신고하는 기능을 통해서 그 좀 불량 사용자들을 저희가 골라내서 이제 그 못 쓰게끔 이렇게 좀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 대 타이틀을 걸고 있는 저희가 그냥 허니브릿지인데 이제 뭐 글로벌 친구 만들기 허니브릿지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드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도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어서 네. 저의 회사와 뭐 제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어떤 외국인 친구는 사실 이제 이게 가까워지기가 너무 어색한 거죠. 너무 멀고. 근데 요걸 통해서 제가 외국인한테 말을 걸게 되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이제 그 친구가 뭐 뉴욕에 살고 있으면 뉴욕에 사진도 보내주고 요렇게 요 과정 안에서 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좀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방향의 이제 그 커뮤니티를 저희가 형성을 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저희 서비스에 본질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는 다 써보진 않았지만 음성 이제 남기고 녹음한 거 듣고 그러다가 텍스트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는 거고 사진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텍스트는 안 되고요. 네. 현재는 이제 사진만. 사진만? 네, 네.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이제 그 학교에서 수업 중이다. 혹은 뭐 공부를 하고 있다. 근데 목소리를 녹음을 못 하죠. 그러면 그게 이제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손글씨로. 네. 그림을 그려서 아 저는 지금 대화를 못하지만 저는 이래 이래 합니다를 사진을 찍어서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그런 좀 어찌 보면 좀 아날로그 같은 그런 느낌의 이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이런 니즈가 이제 네. 많이 있느냐 하는 네. 거죠. 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니즈는 있는 것 같아요. 니즈는 있으니까. 아, 예, 대표님 있다 그러면 이제 자, 그럼 그 예, 니즈가 네. 예, 그 어디 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하시면서 약간 당황하시네요. 네. 일단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친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 유사한 서비스도 있느냐? 뭐 대표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뭐 스카우트나 민미 같은 국내에서 시작한 대형 서비스도 있어요. 지금 뭐 이제 3년차 넘어가면서부터 뭐 1억 명, 뭐 9천만 명 이런 엄청난 유저들을 모아온 이제 서비스도 있는데 그 서비스들이 최초부터 지금까지 3년차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꾸준히 유지했던 캐치프레이즈는 새 친구를 만나는 글로벌 네트워크,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새로운 세상 뭐 이런 식의 그 슬로건을 걸고 있고 계속 그런 유저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도 계속 스터디를 해보면서 시장 레퍼런스 조사해보면서 계속 네. 또 느끼는 바가 생각한 것보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구나. 9천만 명, 1억 명이나 어마어마한 숫자를 모을 때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활성화돼서 이렇게 사용자들이 유입되고 있고 그런 대형 서비스, 글로벌 탑티어 서비스들에서 모으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타겟을 하고 있는 시장 자체는 확실히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네. 뭐 저기 텍스트 기반이든 사진 기반이든 네. 해가지고 매칭이 주 목적 뭐 그러면서 만드는 거라면 음성은 약간 다른 느낌이거든요. 약간 뭔가 좀 차별화된 게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송재표님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게 그 음성과 텍스트가 네. 이게 다르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서비스에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테스트 해보고 실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거 보면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심각해요. 사실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과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이 설레임이 좀 심각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뭔가 고민이 많이 있다고 하면 같이 이렇게 그 고민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이게 이제 그 과정들이 시간의 과정들이 목소리가 듣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심각한데 이제 텍스트는 확장성은 확실히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용이하잖아요. 용이하고 그리고 지금 사진 기반은 이제 뭐 사진을 올리면 모든 그 사용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떤 코멘트를 하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친구를 만드는데 이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대화는 아주 개인 간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인끼리의 연결고리들은 이 개인끼리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실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게 가지고 있는 확장성은 아까 전에 그런 서비스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넓지 않지만 이게 갖고 있는 이제 가능성은 계속 누적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가 친해져가지고 전화번호를 트는 순간 이탈하잖아요 서비스에서. 전화번호를 트는 순간. 그건 어떤 서비스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수도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확장해 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이 되려면 뭔가 쌓여서 뭔가 가치가 더해지고 그래야지 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전화번호 트는 건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 전화번호 트는 우리의 수익 모델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화번호를 트고더라도 네. 예, 전에 그래서, 이미 저희는 예, 또 다른 사람을 사귀고 싶은 욕망이 네.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 그건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조금 이제 호전적으로 넘어오셨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 이 사업에 예,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네. 뭐 중민이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충분히 스케일러블 하냐? 하는 네. 문제에 이제 또 네. 그런 문제가 네. 그렇죠. 제가 처음 사업 계획을 봤을 때도 가진 문제거든요. 이게 스케일러블한 빚이 있으냐. 네. 그 다음에 이게 그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온고잉 여기서 뭐 할 수 네. 있는 그런 레비뉴를 꾸준하게 창조할 수,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예. 라는 게 이제 그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그렇고요. 네. 자, 그 지금 몇 분이서 개발하신 건가요? 몇 분이서 언제 만나셔서? 네, 네 저희 뭐 간략한 팀 소개를 드리면 저희 아이디어 핑거는 2013년 11월 1일에 정식 설립이 되었고요. 기존에 저희 아이디어 핑거 멤버들 지금 코파운더 4명과 그리고 3명의 추가 엔지니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7명의 식구들이 있는데 기존에 두 개의 스타트업이 서로 만나서 기업 통합을 좀 진행했어요. 예. 창제소라는 스타트업. 창제소. 네, 한글말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창제소의 뭐 이제 대표였고 설립자였고요. 여기 계신 박 이사님은 INU 컴퍼니라는 회사. INU 컴퍼니. 네, 네. 네. INU 컴퍼니라는 모바일 스타트업의 대표분이셨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찌 보면은 이 허니브릿지라는 서비스의 전신 모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근둥 톡톡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2011년도 8월 달에 iOS 버전만 출시해서 2주 만에 한 18만 다운로드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나름 성공했던 성공 모델이었죠. 근데 그것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플랜의 부재, 수익 모델의 부재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쭉 나가지 못했고 약 한 3개월 정도 운영하다 서비스를 드랍시킬 수밖에 없었던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교류를 왕성하게 하면서 실제로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고 그래서 서로의 엔터프레너십과 비전을 좀 공유하면서 합치자 이런 이렇게 좀 의기투합해서 2013년도에 저희가 오피스를 합쳤어요. 한 지붕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같이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수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허니브릿지를 계속 쭉 개발을 하고 기존에 두근두근 톡톡을 좀 디벨롭해서 네, 네. 수송 보안을 계속 쭉 해왔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범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키텍트가 이렇게 뭐 복잡하거나 그런 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근데 핵심이 되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2011년도에 두근두근 톡톡했을 때의 모델을 계속 연구해와서 알고리즘이 좀 약간 축약되어 있고 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것들을 가지고서 2013년에 저희가 계속 드라이브를 이쪽으로 걸어서 약간 8개월 정도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3개월 베타 기간 포함해서 이제 작년 12월 10일 날 글로벌 버전 정식 이제 릴리즈를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조금 길었고. 예. 조금 길었다고요? 아니, 아닙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뭐, 잠깐 쉬었다가? 예, 잠깐 쉬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예. 예.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아, 매번 저희 이 너무 좋은 장소를 예. 제공해 주시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몇 번을 얘기해도 헷갈립니다. 이 캠프. 예, 이 캠프에. 센터장님 비롯해서 이장님 여기 나오셨지만 감사드립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100회를 100회가 되죠. 예, 회원수도 1200명을 돌파했대요. 보니까. 1300명에 거의 10명도 안 남겨두고 있는데 예. 뭐 오늘 방송 끝나면 1300명 돌파되지 않겠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 100회 특집으로는 지금 고영화 회장님을 네. 예, 제가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회가 네. 2월 11일입니다. 예. 예, 고 회장님께서 흔쾌히 출연해 주시기로 예. 예, 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고식입니다. 다시 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쫄지마 창업스쿨. 예. 그거는 아마 뭐, 3월 초쯤이나. 이제 3기. 예. 예. 4기죠. 4기군요, 벌써. 4기. 야, 대단합니다. 길러낸 네. 제자들이 1,500명이네요. 아, 네. 이 네. 한국 창업계의 큰 손으로 아유, 지금 김 대표님. 아직은 아니에요. 예. 열심히 또 창업자들 돕는 걸로 또 열심히 또 올 한 해.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우리 네. 아이디어 핑거. 네. 네. 아이디어 핑거 그러니까 약간 마술사 같은 아이디어를 손으로 탁 하면 탁 아이디어가 나타날 것 같은. 네. 네. 뭐예요? 로고도 있고. 네. 네. 아이디어 핑거 이 저희가 이제 창의력과 실행력을 네. 이제 생각을 했고요. 생각을 기반으로 실행력의 상징 손가락을 가지고서 창의력을 그대로 이제 어떤 프로덕이나 가치로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그러니까 아, 아이디어 네. 핑거하고 허니불자가 안 맞아요. 아이디어 마우스로 해야지.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이 대표님 썰렁했습니다. 지금 춤에 추워. 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더라고요. 네. 우리 홍보 부장님. 예. 네. 그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목적을 가지고도 이 서비스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결국 글로벌 친구를 만들자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영어권 이용자들이 가장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글로벌에 출시했다고만 하셨지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어떻게 처음에 초기 이용자를 모아서 서로 글로벌 친구가 되려면 글로벌 친구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모으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글로벌 그 친구 맺기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네. 그러나 아무래도 영어 쓰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글로벌 서비스로 활성화가 될 건데 마케팅 계획이나 네. 어떤 뭐 네. 방안 예. 네. 뭐 저희가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뭐 지금 바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친구라는 컨셉으로 지금 사용자들한테 계속 릴리즈가 되고 있고 배포가 되고 있죠. 근데 국내에서만 현재,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 예.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트래픽이고요. 지금 뭐 네. 아까 뭐 만 건 넘는 다운로드와 뭐 8천 명 넘는 지금 회원수도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순수는 자생적인 트래픽이고요. 뭐 네. 어떤 인위적인 노출과 뭐 배너 노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고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마케팅은 일단 국내에 있는 유저들을 8천 명의 시드 유저들이 있죠. 이 시드 유저들과 일단 대화가 돼야 됩니다. 일단은 뭐 어떤 인위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들어온 유저들의 유입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는 이런 그런 전방위적인 글로벌의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떤 그런 실행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적 올해 목표가 이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베트남과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 현지에 맞는 퍼블리싱 계획들을 현지 프로모션들을 이제 펼쳐 나갈 계획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어떤 회사와 조인을 한다. 일본에 있는 어떤 프로모션 전문가와 조인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 서비스를 공동으로 프로모션 하는 거죠. 현지에 있는 마케터들이 그 마켓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서비스 홍보를 하면 될까를 그쪽에서 마스터 플래닝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뭐 자금 지원이 됐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 이제 조건을 만들죠. 네. 그것들을 통해서. 예. 근데 질문의 의도하고는 약간 좀 벗어난 것 같은 생각이. 근데 뭐 좀 간단하게 지금 이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포커싱이 되어진 유저가 네.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 쓰는데 내가 미국 애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에 대화가 됩니다. 지금 두 그냥 그니까 이 유저가 지금 없지 않아요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한 800명 정도의 이제 그 영어권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가 뭔가 마케팅을 하지 않았지만 일본 애들도 있고요. 그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 물론 한국 사람들이 몇천 명이고요. 그네들이 작은데 지금 대화를 신청을 하시면 대화가 실제로 그 저희가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충분히 말씀을 나누실 수 있어요. 그 800명이 예, 다 대화를 하셨으면 아마 이제 대화하실 분이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그 근데 800명 기반을 어떻게 어떤 마케팅 방안으로 더 넓힐 거냐. 네, 이제 문제 핵심이 네,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조 대표님이 네. 약간 조금 길게는 말씀하셨지만 네. 저희는 이제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것에 좀 더 그 좀 확장적인 프로모션은 거기에 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언어별로는 충분히 지금 유저가 쓰기에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실 거고요. 또 그분들이 또 뭔가 또 그분 거기에서도 더 파이가 좀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회사와 같이 멤버십을 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시장에 맞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질문 예. 우리. 예. 네. 네. 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소비자층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언어 교환,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하려고 하는 어떤 소비자와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이미의 이성을 만나려고 하는 어떤 소비자가 둘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특화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두 개를 다 같이 가져가실 의향이신 건지 혹시 일단 듣고 싶은 예 네. 질문을 요약하면 네. 예, 그 질문이 잘 말 안 들어가서요 자 마이크로 그 랭귀지 언어 교환을 하려고 하는 네. 랭귀지 익스체인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성을 찾으려고 하는 네. 사용자들이 지금 혼재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이거를 한쪽으로 방향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두 개를 여전히 이렇게 묶어서 가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질문과 더불어서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는 그 두 가지 이제 두 가지 뭐 가치라고 할까요? 유저 계층을 양론화 시켜서 봤을 때는 전자가 랭귀지 익스체인지 그리고 한쪽은 약간 소셜 네트워킹 이런 쪽을 봤을 때 이 소셜 네트워킹이 갖고 있는 그 유저들의 범주와 이런 그 전체 유저 규모 자체가 훨씬 더 후자 쪽이 더 커요. 그래서 그쪽에도 유저를 유입하는 것도 좀 쉽고 그리고 또 이 유저들이 갖고 있는 좀 부차적인 문제나 니즈들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외국에 있는 친구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가벼운 접근으로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아 그래도 뭐 미국 사람하고 얘기를 좀 더 해보면서 내가 영어 공부 좀 해봐야겠다 이런 부차적인 본인의 니즈를 스스로 이렇게 찾는 유저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로 일단 1차적으로 사용자를 유입하는 것들이 저희 서비스에 나아가기엔 좀 더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방향으로 지금 또 뭐 마케팅 컨셉을 잡고 그리고 홍보를 할 때도 그런 컨셉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소비자층이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의 소비자층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어떤 마케팅 방법도 다를 테고 제가 방금 생각이 든 건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전자는 이제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원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이제 그냥 소셜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말을 걸었는데 그 상대방이 후자인 사람인 거예요. 소셜을 원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 소셜을 원하는 사람은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말을 걸었는데 실상 있는 사람들은 다 소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원치 않고 영어 공부를 하지 원치 않아요. 그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한쪽으로 특화시키는 게 어떠신가요?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나라별로 지금 서비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언어별로 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매칭받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영어를 쓰는 나라야. 일어를 쓰는 일어는 뭐 일본밖에 없죠. 이렇게 네. 언어를 선택을 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한테 말을 걸 때 일본어로 제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서 하면 그러면 저는 제가 뭔가 그것을 원한다라는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일본 사람한테 갔어도 저희가 좀 뜨문뜨문이라도 얘기가 될 수 있는 이 구조가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계신 분이 한국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싶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영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선택을 한 건 한국어를 쓰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한국 쪽에다가 말을 거는 뭐 이렇게 유저들이 되게 많은데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걸어요. 저는 한국어를 좀 배우고 있어요라고 말을 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일본의 어떤 친구랑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오히려 한국어를 가르쳐 주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대화는 한국어로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고요. 예. 그 지금 SNS라고 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친구를 이성을 만든 저희는 이제 기준을 이성을 하는 거로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을 이제 그것을 원하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친구를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뭐 뉴욕에 있는 친구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요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얘기하다 보면 서로 뭐 이렇게 관계가 발전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더 질문. 또 질문. 예. 네. 그 말씀하시니까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사실 그런 거를 가장 지금 크게 하고 있는 회사가 그 네이버 주식회사에서 하는 라인이라는 서비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동남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라인을 쓰고 있는데 이미 라인에 아시다시피 10초짜리 동영상이나 10초짜리 음성을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걸 언어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훨씬 더 많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풀을 이미 확보한 거대 네트워크나 거대 커뮤니케이션을 가진 회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시장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혹시 돌파하실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라인이든 뭐 저기 뭐 위챗이든 거대 플랫폼, 거대 사용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 뭐 음성 이거 넣어가지고 하기는 뭐 쉬울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네. 그 이런 피 튀기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건지 네. 뭐 글로벌 탑티어 서비스들, 플랫폼 서비스들이 이런 어떤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음성 기반의 서비스를 뭐 기능 추가로 해서 리리즈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그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 않다라고 봐요. 좀 네이버나 그러니까 라인이나 위챗 이런 티어에 있는 이런 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그런 노선을 취할 거라고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할 수 있다면은 스카우트나 아까 말씀드렸던 스카우트나 뭐 민미 같은 기존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방법들에서 수많은 사용자를 모아놨던 플레이어들이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죠. 그 플레이어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니즈를 갖고 있는 유저들이 뭐 몇 천만 명이 있으니까 아 허니브릿지라는 뭐 아니면 제세이 제3의 허니브릿지라는 이런 음성 기반의 매칭 서비스가 막 이제 뭐 시장에서 좀 약간 뭐 트래픽을 가고 있으면 거기에 인사이트를 좀 보고 야 이런 툴을 한번 도입해 볼까라고 했을 때 자기 서비스에 그 기능을 부가적으로 집어넣는 거는 말 그대로 부가 기능이라고 기존에 모아놨던 유저들은 뭐 프로필 매칭과 텍스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니즈들을 거기에 좀 동의한 유저들이 가서 좀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 음성을 좀 집어넣었다 이런 걸 해서 거기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 서비스가 뭐 어려워진 상황이다 생각하는 거는 조금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그럼 네. 여기까지 예, 질문을 받고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그 마무리 전에 회사의 네. 어떤 뭐 핵심 경쟁력이 뭔가요? 뭐 경쟁자가 들어오더라도 진입장벽이라든지 기술적인
어떤 진입 장벽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고객을 유저 풀을 확 늘려가지고 유저 풀이 진입 장벽이 된다든지 뭔가 전력과 뭐 좀 연결된 경쟁 우위 요소나 이런 걸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아까 뭐 중간에 회사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두근두근 톡톡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 허니브리치가 히스토리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네. 뭐 처음에 만들었던 거에서 그 아이템은 지금 이미 시장에 없지만 남아 있는 기술 요소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알고리즘이 저희는 핵심이 어떤 사용자를 이제 둘 사용자를 연결해 주는 그 핵심 알고리즘이 사용자 만족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유저를 매칭해 주는 방식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 패턴을 쭉 분석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그 내가 연결되면 만족도가 높을 만한 사용자를 항상 시스템에서 이해하고 있고 그걸 쭉 서술하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그 기술 집약체인 그 알고리즘이 계속 저희가 2년 넘게 계속 수정 보완해서 지금 그 집약체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유사한 서비스가 나와도 우리만큼 만족도 있는 알고리즘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제일 잘 만들고 허니브릿지 제2제3의 허니브릿지가 나온다고 해도 그거를 잘 벗어나가게 잘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 팀이 우리다 라는 거를 네.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예 다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네. 아 실제 여기 방송사고가 약간 있었고요. 그 사실 이런 소셜 서비스거든요. 음성 기반 친구 맺기 뭐 소셜 서비스인데 소셜 서비스는 고객이 확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소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뭐 서비스 출시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 만 명 정도 수준 가지고 뭔가 서비스 뭐 얘기하고 알고리즘이 뭐 매칭 시키려고 그래도 사람이 800명밖에 안 되는데 알고리즘 얼마나 잘 짜봤자 별로 아직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 효과도 나오려고 그러려면 좀 최소한 뭐 10만, 100만까지 성장해서 좀 고객 기반을 갖춰 놓는다면 서비스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100만 가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죠. 근데 예. 저기 음성이라는 말랑말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뭔가 더 건드려주면은 또 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해봅니다. 예. 자, 그 우선 뭐 투자가 좀 필요하신가요? 네. 예. 지금 저희 시리즈 A 라운드를 받고 싶고요. 예. 그래서 얼마를 받고 싶으세요? 허니브릿지를 올해 좀 성공의 원년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6억이 필요하다고 6억? 6억? 예, 6억을 지분 몇 퍼센트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분이나 또는 예. 딸? 밸류를 정해 원래 이런 질문까지 나오나요? 가끔 하긴 해요. 네, 저희가 네, 뭐 최대 3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6억에 30%면은 회사 지분 15억 정도 되는 거죠. 네. 예. 자, 15억 포스트 밸류를 생각하시고 계신데요. 그 네. 돈을 받으시면 그 돈은 어디다 쓰실 건가요? 네, 추가적으로 R&D에 좀 많이 그 이 알고리즘을 좀 제가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또 네. 많이 좀 고도화 시키고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시스템을 좀 안정화 시키는데 저 두근두근 톡톡의 전례를 뭐 안 거치기 위해서 뭐 네. 지금 뭐 클라우드 소싱 기반으로 지금은 현재는 잘 구축해놨다고 봐요. 근데 네. 글로벌에서 많은 유저들이 들어오고 트래픽을 원활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엔지니어를 뽑을 수 있는 인력 그리고 이제 글로벌 마케팅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싶고 알겠습니다. 이번 주 비용을 자 이 대표님 그러면 대체 얼마를 아 근데 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시리즈 A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서비스가 갓 출시했고 뭔가 서비스 트래픽 올라가는 거라든지 유저 수 뭐 UV 이런 거 올라가는 수치를 좀 봐야 돼서 일단 그거 올리는 데까지 예. 최소한의 자금 저는 예. 한 1억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투자 용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오늘 잘 들었고요. 그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조 대표님과 박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면서 너무 주관적인 말씀이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일단 사업을 좀 하시려면 객관적으로 예, 냉정하게 사업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너무 우호적으로 생각하세요. 예, 그게 가장 큰 적입니다.
사업에는 가장 큰 적이에요. 네,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업을 그래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객관성보다는 주관적으로 좋다, 바람직한 바라는 것들만 얘기하고 계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서비스가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저는 니치 마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간지러운 게 뭐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내려가는 게 뭐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결과물로 서비스가 녹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존해서 서비스가 나왔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전, 그 투자는 아직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그 좀 더 공부를 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그 서비스를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관찰하시고 그리고 하신 다음에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한 번 더 나오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아무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